바이올릿의 첫 번째 멤버는 원희 연습생입니다. 영서 연습생입니다. 모카 연습생입니다. 데뷔를 인절하게 바래왔는데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멋있는 아이돌 일화가 되겠습니다. 바이올릿의 최종 멤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자기 주장이 강한데 예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분위기 메이커? 맞아, 윤아! 밝고 유쾌하게 팀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준 것 같고, 전 윤아가 저희 팀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게임에 진심이고 그 승부욕이 강해요. 윤아! 할게요. 뭐가 됐든 할게요. 안 갈래요. 민주 언니가 감성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멤버들의 사진도 많이 찍어주기도 했는데 너무 잘 찍는 거예요. 나 영상 잘 찍는 거 알지? 우와, 진짜 예쁘다. 걔가 진짜 맑은 눈의 광인이에요. 이상한 소리도 내고 반응도 엄청 크게 하고 말해! 은은한 광기가 진짜 너무 못해. 광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카는 365일 예쁜 것 같아. 오, 너무 예뻐. 그냥 어느 상황에서도 예쁘잖아요. 잘 웃고 잘 웃어주고 엄마처럼 챙겨주는 언니인 것 같아요. 나 어린 동생들을 제가 잘 챙기고 싶은 것 같아요. 모카는 사실 동생들이라서 잘 챙기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을 항상 잘 챙겨줘요. 밥 드셨나? 이게 고양이인 것 같아요. 얼굴 산도 고양이고 말해뭐해 인간 고양인데 먹을 때 굉장히 텐션이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것도 맛있거든. 많으니까 먹을 거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이게 초롱초롱해지는데. 카메라 달아놓으셨나요? 요리하라고. 먹는 걸 진짜 좋아하고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할 겁니다. 여기 남는 거예요? 제가 먹겠습니다. 얘가 동글동글 너무 귀엽게 아 진짜 귀여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귀여워. 너무 귀엽고 활발하고 나이스 원희 좀 올랐다. 다 같이 원희 놀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원희의 반응이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타격감이 좋습니다. 원희는 저한테 저보다 더 동생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동생이에요. 그냥 서 있어도 말해도 동생 같아요. 제일 많는데 변소 있는 로하랑 춤이나 그런 걸 할 때 로하의 갭 차이? 귀엽지만 마냥 막 어린애 같진 않고 근데 막내답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냥 걔가 뭘 해도 다 너무 애기고 귀여워서 아 로하가 귀여운데 어떻게 설명하지? 웃을 때도 귀엽고 말투도 귀여운데 귀엽다. 언니들이 봤을 때는 병아리라고 해줘서 병아리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물면 안 되겠다. 카메라 하이입니다. 우리가 맨날 타는 차에 카메라라니. 카메라라니. 와 여기도 있어. 우와. 신기해. 긴장감이 더더 차올라. 힘겹게 울려 the siren. 두 눈앞에 마지막에 way. 와 진짜 왜 이렇게 익숙지가 않지? 뭔가 이상해 느낌이. 뭔가 되게 이상해. 갑자기 카메라 추가되고 갑자기 뭔가 막 스케줄이 막 생기고 막 갑자기 막 위버스 라이브 하고 있고 갑자기 막 공식으로 된 계정을 막 글을 쓰고 있고. 아, 일주일 전이랑 지금 엄청 다른. 엄청 달라. 아니 그냥 전날만이라도 엄청 그러니까. 이 차도 이렇게 널널하게 타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네. 꽉 채워서 앉아. 진짜 힘들었었는데. 일단 숙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숙소 생활 너무 기대돼요. 아 근데 나 사실 바라는 건 있어. 뭔데? 왜요? 뭔가 공주님처럼 핑크방 세상 있잖아요. 약간 기대 조금 해볼게요. 나는 그냥 가정집 같은 거면 좋겠어.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고. 근데 이제 방을 우리가 좀 마음대로 개성 있게 좀 꾸미고 꾸밀 수 있게. 두근두근두근. 여기다. 느낌이 좋아. 아 뭐야? 뭔데 약간 이거 다 같이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전통 뭐 다 같이 오픈. 아니 너무 기대돼서. 하나 둘 셋. 따라따라따. 오케이. 너무 좋아. 다 같이 그거 다. TV 너무 커요. 야. 우와 좋다. 와 진짜 딱 여섯 명이 살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딱 좋아. 아닌데? 맞다. 우와. 아니 수납 공간이 짱 많아요. 우와 여기 진짜 좋네. 저쪽도 가봅시다. 가요? 여기 또 나쁘지 않은데? 우와. 비슷해요. 여기도 좋은데? 아니 똑같은데? 아니, 똑같아. 야 나 여기 좋다. 나 여기 좋아. 나도 여기 좋아. 다 좋은데? 저희 그러면은 방을 정해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원하는 방 있나요? 솔직히 안 빠지지. 맞긴 해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사다리 게임 어때요? 오케이. 좋아요. 6개 줄 그려주세요. 오케이. 아니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 가구도 저 새 가구임? 아니 소파가 너무 푹신해 보이지 않아요? TV 진짜 크다. 좋다. 청소기 런웨이. 님들 사다리 타기 해볼게요. 해본대요. 이거 할 사람. 저 해볼래요. 좋아요. 인선해. 안성이야. 자자자 진정하세요. 네. 사실 똑같은 싸움이긴 하지만 오순도순 잘 살아요 우리. 오케이. 단체가 어디지? 두 번째에 들어가. 두 번째에 들어가면 됩니다. 대박이다. 오 대박이야. 형 알았다. 여기 어떻게 되지? 너무 좋다. 뭐야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우와. 김모카 여기 방 어때? 좋아? 나도 좋은 것 같아. 응?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 응. 매트리스도 좋다. 이불도 다 새 친구인가 봐. 공기청정기도 방마다 다 있어. 풀옵션이네. 없는 게 없네. 여기지 우리. 언니 1층 할래요? 저 2층 할게요. 괜찮아 너? 네. 언니 괜찮겠어요? 괜찮아. 그래도 아늑하긴 하겠다. 우리 짐 정리해야지. 짐 풀자. 아 짐 풀기 귀찮아. 어떡하지? 왜? 짐 풀기가 귀찮아. 근데 해야지. 야 혹시 냉장고에 맛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뭐야? 있겠지. 아. 아 넓다. 아무것도 없은 일이. 가득 채워 부으고 싶네. 아. 넓다. 아무것도 없은 일이. 가득 채워 부으고 싶네. 어? 무서워. 뭐예요? 지금 누구 거예요?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무서워. 무서워. 뭐지? 왜 이래? 진짜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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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있어요. 영서! 이름. 아! 이게 너무 예뻐! 야! 야, 너네 폰 색깔 뭐냐? 뭐라고 폰 색깔? 나 하얀색으로 보는데. 내 스타일. 야, 인스타그램. 이거 허영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알리 여섯 멤버의 데미지가. 야, 내일에 첫 여행이 시작됩니다! 뭐예요, 잠시만. 내일에 첫 여행이 시작됩니다! 내일에 첫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 제주도 여행 가요.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진짜로. 와, 야, 그러니까, 야 어떡해.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다. 야, 어떡해. 뭐야? 야, 위치까지. 안 보여. 안 보여. 비록 안 보이진 하지만. 속상하지 마. 좀 속상하긴 하지만. 야, 오히려 검정색이 그렇게 알록달록하면. 근데 여기 지금 유일한 검정색 아니야? 오히려 나이스색. 오히려 나이스야. 진짜 제주도에 가요? 여행이라니. 와, 제주도. 아니 연습 스스로 시작하고 나서는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나 제주도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주도 가면 바다. 바다. 제주도 가면 바다죠. 바다. 수영. 바다. 수영. 수영. 제발 수영하게 해주세요. 수영 선배님. 다들 이러는 게.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가면 흑돼지죠. 제주도 흑돼지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 바로 해녀님이 갓 바로 해산물을 바로 그 해서 해먹으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있어. 진짜 해산물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그 돼지국수. 네, 그 고기류도 대박, 네, 대박이고 그 생선류들 막 해산물류도 완전 바로 앞. 저 제가 그 바다 바로 앞에서 바다 뷰를 보는 그 우동집이 있었어요. 완전히 창문이 뚫려 있고 유리 없고 완전 바다를 이렇게 바로 보면서 먹는 그 바로 우동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우동집이 있어요. 야, 나 이거 너무 행복해. 너무 기대돼요. 아, 저 다 꾸몄어요. 어때요? 야, 귀엽다. 아기자기하게 되게 조그맣게. 귀엽다. 어때요, 제 거? 야, 너무 예뻐. 보라색 핸드폰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괜찮죠? 이제 짐 싸러 가야겠군. 짐 싸러 갑시다. 짐 싸라 짐 싸라 짐 싸라 짐. 2박 3일이면 조금 큰 캐리어를 가져가야겠다. 네, 2박 3일 너무 좋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여행한다니 우리 되게 코끼리! 끼리끼리 코끼리! 끼리끼리 코끼리. 진짜 너무 좋다, 나. 진짜 너무 행복해, 나. 진짜 너무 행복해. 근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네. 일단 좀 이거 풀기만 해야지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등장 두두둥 등장. 아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바로 김모카께서 생일 선물로 준 귀여운 포차코 짠 머리핀입니다. 귀엽죠? 제가 작년에 윤아 생일 때 선물했어요. 제가 옛날에 원희랑 같이 지금 인생 냈고. 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민주입니다. 저는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너무 신나요, 제주도를 가서. 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간다고 해서 저의 이 캐리어, 사복 캐리어를 다 비우고 있습니다. 짐 싸는 게 방금 이사해서 정말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지만 열심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너무 신난다. 어떡하지?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사실. 원희나 짐 싸는 중입니다. 안녕 내 짐. 짐을 싸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정리하고. 힐도 있네 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디부터 챙겨야지. 일단 제가 오늘 이거를 잠깐 쉬는 타임이 있어서 이걸 샀어요. 근데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거금 9,900원.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 없었어요. 살만했다 인정. 그 다음에 와 언니 여기 벽에 대나무도 있어요. 진짜네? 신기하잖아. 나 너무 좋아. 여기 인제 되게 잘 해놓으시지 않았어? 그니까요. 내가 카페트 예쁜 걸로 사서 깔아놓을게. 아! 감사합니다. 와 대박. 너무 설레. 아 너무 설레. 진짜 설레. 난 믿기지가 않아. 설레고. 그냥 너무 그냥.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눈 가리고 비행기 타고 다 이미 있으면 짐을 싸야 돼. 짐을 싸고 자야 돼. 짐 싸야 돼. 그래야 내일 즐겁게 여행 갈 수 있어. 진짜 아니 뭐 넣었지? 엄청 많이 넣었는데? 아 가방을 싸야 한다니. 아 막막하군. 짐을 싸! 못 싸겠어. 야! 화이팅 우리. 아, 어딜 가는지 코스를 알아야 그거에 맞게 내가 짐을 쌀 텐데. 어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뭔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 100% 한 번쯤은 먹지 않을까? 그래. 이것도 넣고. 휴게 시간 가지겠습니다. 10초. 8, 7, 6, 7, 8. 언니 이거 가져가. 아, 해주신 거 귀엽다. 오늘 가져가고 싶은데. 그치 가고 싶지 너도 제주도. 그럼 일단 들어가. 어우 킹 바는 파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킹 바는 파우치입니다. 저희 파우치도 저희랑 생필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우치도 투척해주겠습니다. 들어가라! 이거는 귀여운 흰둥이의 세안 밴드예요. 바로 캐리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스크와 화장솜. 혹시 모르니 이 드라이기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중한 머릿결을 책임져주는 이 파워 브러쉬. 짐은 뭐 대충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여행 갔을 때나 뭔가 멀리에 갔을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스킨 로션 같은 거랑 크림이랑 제가 꼭 쓰는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다음에는 이거입니다. 요즘 먹게 되는데 비타민. 약을 그 여행 갈 때는 꼭 챙겨가요. 뭐가 필요해요? 아 여기에 용연제도 있다. 용연제도 챙길게요. 제 이거 화장품이요. 여기에는 제 향수랑 핸드크림 있는데 이런 거는 개인 가방은 그리고 끝났는데요. 저도 끝났습니다. 오. 모카 씨, 제 카메라 한번 등장해 주시죠. 네, 등장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짐을 다 쌌는데 네. 어떠신가요? 이제 여행에 실감이 나시나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뭘 먹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기대된다. 내일은 또 재밌게 찍을 거예요. 재밌게 놀아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이번 참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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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나요. 안녕. 제주도에서 만나요. 저희는 지금 공항으로 출발을 한 상태이고요. 오고 제주도 파이팅! 이미 타고 싶다 빨리. 공항 도착. 정도. 비행기 타기 직전. 너무 좋아. 이제 제주도 출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무끈이 슬쩍 나온 거 봐요. 무서워요. 매우 기대가 되는군요. 저희가 가서 뭘 하고 놀고 뭘 먹고 뭘 할지. 아 맛있는 거 같겠잖아. 기대하고 있을게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 어떡해. 이륙할 때 조금 무섭잖아요. 비행기 타는 느낌을 잘 몰라요. 오 무서워. 맨날 있잖아. 강민주가 있어서 덜 무섭습니다. 됐어요. 와 나왔다. 와 무서워. 오 하늘. 와 하늘 봐. 하늘 너무 좋고 예뻐요. 날씨가 맑네요. 진짜 예쁘다. 나는 진짜 좋습니다. 와 진짜 날씨 좋다. 진짜 날씨. 아니 하늘이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나 비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 버스 타고 가는 거 같아. 혹시 저희를 위한 버스인가요? 우와 차 보여요. 우와 저야 차인데? 우와 대박. 우와. 너무 좋은데? 이런 고급 차네. 대박이다. 고급 차다. 고급 차. 와 시원해. 우와. 아니, 유리야, 이런 것까지. 소 당황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오늘 데뷔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짜잔! 오늘 데뷔! 제주도에서 데뷔 무대. 축하해. 어디로 갈까, 나? 어디로 갈까? 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제주도. 해산물? 물회도. 맞아, 해산물 진짜 좋아.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일단 흑돼지 삼겹살. 흑돼지 좋아. 흑돼지 궁금하다. 제주 맛집을 검색해봐야겠고. 숙소에서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오 그것도 재밌겠다. 아, 내가 제주삼 2억으로 매역국 만들어줄게. 오 좋아요. 좋다. 내가 직접 바다까지 뛰어들어가서 2억을 따올게. 바다다 바다. 우와 바다. 바다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여기 볼. 와 산책하기 진짜 좋다. 와 바다 진짜. 진짜 푸르다.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우리 운이 좋다. 근데 우리 진짜 6명으로 이렇게 팀이 모이고. 뭔가 단체로 뭔가를 하는 게 처음이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뭔가 추억을 남기고 싶다. 언젠가는 이게 진짜 추억이 될 것 같아. 왜 이게 시작이지. 우리 앞으로 계속 엄청 많은 것들 함께 할 거니까. 우리 2박 3일 있으니까 많은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 덥다. 우와. 우와, 어디가. 여기 뭐.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주 딱딱하는. 풍경 너무 예쁘죠? 와, 예쁘다, 나비. 와, 바다. 와, 바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와, 너무 예쁘다. 바다 냄새. 많이 저쪽 봐. 내가 뚝뚝해. 오, 좋다. 빨리. 파도. 눈에 제대로 뜰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예쁜데? 색깔이 진하다, 뭔가. 나도. 오, 괜찮다. 진짜 예쁘다. 우와. 좋다, 좋다. 아니, 그거 그렇게, 위로. 네, 끌면 돼. 오, 좋다. 타이머? 렛츠고. 이거다. 이거다. 이거네. 아니면 얘를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다 같이. 이하트 할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동무 해볼래요? 네. 얍. 윙크. 하나, 둘, 셋. 약간 이렇게 해서 별 만들고 싶어. 우리 약간 전속력으로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하나, 둘, 셋. 그럼 일어서서 한번 찍어볼래요? 좋아요. 오, 하늘이 잘 보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 하이킹을 위로 올릴래요? 좋다.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아이린 파이팅! 시원하다. 와, 따뜻해. 아이린. 배고파요. 밥 뭐 먹고 싶어, 얘들아? 흑돼지. 나도 흑돼지. 거기 아니면 해산물? 해산물도 좋아요. 파전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해물파전. 해산물라면. 해물라면. 해물라면 좀 궁금하다. 맛있겠다. 뭐지? 벌써 맛있겠다. 약간 면류 팔 것 같아. 그렇게 생겼어요. 우동도 약간. 면과 관련된 거 팔 것 같아. 예상이 안 가긴 하는데 면 아니면 여러분 왜? 뭐 왔지? 현재 여러분의 여행 자금은 0원입니다. 0원입니다. 여행 자금은 앞으로 미션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떡해. 미션 있을 거라 했잖아. 응? 1분만 1분만. 제발. 이거야. 특히 우리 빵원이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보드게임 됐다, 보드게임. 대박, 좋아. 말한 거 다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드림하우스인데요, 거의? 2번째 미션! 시작합니다. 렛츠고! 안 돼요!